내려가 오도 하면은 이거도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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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폴로 야 너 그게 드러나면 안심하지요. 어때? 뭐 찌르르 찌르르 야 무슨 한국에 와서 너는 네. 그게 야 이거 대한민국 국내산을 더 일러주느라 그렇죠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또 즐거운 주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버지께서 발표해 주세요. 오늘은 이 예. 대한민국 와보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반대야. 예, 어떤 게 반대입니까? 하도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예. 외국산보다도 다른 나라 상품보다도 예. 대한민국 상품을 첫자리에 놔. 국내산! 국내산 최고죠, 아버지. 야 정말로 국내산 생산 국내산 상품이 예. 더 비싸. 맞아요. 예. 옷이건 공업품이건 뭐 이 이거 먹는 식품이던가 식품이더니요. 그런데 북한은 이 예. 국내산 거 똑값이고 국내산 거 창피해. 외제자 외제고 한문 거죠 그거니. 그치. 뭐 몇십 배 비싸. 맞아요. 원래 제일 처음엔 일본 게 제일 비쌌었죠. 그럼. 그리고 두 번째 한류가 들어오면서 한국 제품이 좋다 하니까 지금은 한국 제품이 한국. 따봉. 그다음에 제품 중국 제품도 지금도 네. 그 중국 제품도 북한 제품보다 비싸. 비싼데 그나마 괜찮죠. 그러나 네. 대한민국 상품하고 딱 대비하면 제하고 딱 갖다 놓으면은 중국제는 10만 원이고 대한민국 건 20만 원이야. 너무 비싸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우 정말 이게 있잖아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. 외국 나가도 우리나라 걸 진짜 일러줘요. 아버지. 저는 있잖아요. 제가 어떨 때 막 깜짝깜짝 놀래요. 식당에 가면요. 뭘부터 보는지 아세요? 이거 국내산이에요? 김치 국내산이에요? 중국산이에요? 이러고 보더라고요. 우리나라 국내산 아니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.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. 막 뒤에 가서도 보게 되니 국내산 장화는 2만 원인데 예. 중국산 중국생 예. 중국산 장화는 만 원이야. 만 원이에요. 겁도 비싸. 그러니까요. 그냥 북한은 오히려 예. 북한의 상품은 만 원이면은 예. 중국 상품은 2만 원이야. 예. 이게 손 반대 아니야. 그렇지. 그것뿐이야. 식품 또 얼마. 딱 국내산 일러주잖아. 우리나라. 왜? 소고기도 우리나라 소고기. 그럼 우리나라 한우가 최고잖아요. 돼지고기도 수입보다. 한돈! 신발, 옷,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 제품이 더 비싸.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. 딱 이게 뭐 옷을 사러 가잖아요. 가서 딱 보게 되면 아버지. 이거 어디 제조 어디서 한 거예요? 이거부터 봐요. 그래서 중국 하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필리핀 뭐 베트남 하면은 조금 돌아가. 그리고 대한민국 거다 그러면 와 앉게 되는 거예요. 진짜 예, 그만큼 막 신뢰가 가고 저는 너무 있잖아요 아버지. 국내산 제품들 중에 해외에 나가면 일러준 게 얼마나 있죠? 자동차, TV, 예. 이 전자제품, 냉장고, 이거 세계 지금 에어컨, 이거 다 이 세계 일러주다나. 근데 아버지 북한은 왜 못 만들까? 그러니까 북한은 이 기술이셔 바꾸 만들지. 자, 야, 북한은 이상한 나라야. 일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매일 일한대. 1년 12달. 생리대 한 장을 제대로 된 거 못 만들어요. 1년 12달이. 전투 안 한 날 달이 없어. 머내기 전투, 가을 전투, 기내기 전투, 풀내기 전투, 영농 준비 전투, 이 뭐 공장 기업선 100일 전투, 50일 전투, 30일 전투 이렇게 전투만 하는데 우선 국내산이 북한은 자력갱생, 또 자력갱생 소리 얼마나 잘해. 하나 자력갱생 하지도 못하면서 밤낮 자력갱생 소리만 해요. 진짜 빨리. 야, 이 자력갱생 하자고 하는데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. 그게 막 자력갱생에서 북한에서 자기 국내에서 생산이 되면은 중국제 왜 들여와가서 안 사오지 안 사도 되잖아. 자력갱생을 못하니까 수입에 들어온다고 거야. 또 수입에 들어온다 하자.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품이 있으면은 값이 비등비등하잖아.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 더 싸. 그러니까요. 수입에 들어오는 상품이 더 비싸. 정말.
이게 무슨 문제야 우선 우리나라는 질적으로. 우리 국내산이 더 비싼데 북한은 질적으로 떨어지지 그냥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그렇지 자전 이모저모 이 말마다게 떨어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꼭 그 중국 신발이라도 외국 걸 신어야 좀 있어 보여요 북한 신발을 한 컬레 사서 신으면 우리 엄마가 잘 아시겠지만 3일을 못 가고 빵빵 터져나가거든요 양말은 그냥 바로 신으면 바로 구멍이 나요 그것뿐이야 저 북한이 예. 북한 상품은 예. 야, 또 벌 모양이 없어 왜 그렇게 그거 그렇게 만드는지 예. 뭐 발로 만들었는지 뭐 뭘로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거지 자연히 안심해요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 그러니까. 상품 질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 한국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포장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허세라 할 정도로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요만한 거 하나 넣고도 이렇게 눈맛이 당기게끔 거고 포장만 잘한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상품 자체가 또 잘해 잘 만들었어 정말 기가 막지 우리 그때 소금 봤잖아요 소금 야 대박이지 야 이거 그러니까니 저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선 상품을 그렇게 반대한다고 그거야 그렇지 근데 인기는 제일 많아요 북한에서 에, 인기는 진짜. 세계에서 일본 중국 거 다 제쳐요 처음에 여기. 일본 거였지만 이젠 다 제치고 에, 일본 거 이전이 그 최고로 좋아해요 대한민국 거 대한민국 거 북한에서 말하는 남선 거지만 남선 거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저쪽 영국 독일 이차 거를 이렇게 꼽는데 그 다음 중국 거는 아직 일로 안 줘요 북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상품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맞아. 북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우리 통일되면 이 사업 해야 되겠다 아버지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잘 팔릴걸요? 제가 그 아버지 그 한국에 중고 옷 들어온 걸 사입었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깨지긴 뭐 안 깨지기 새거나 같대 한국에 아니 내가 몇 년을 입었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구멍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남선 상품 못 사게 절대 반대한다고 야 그리고 이 남선이 방송 못 듣게 하고 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된 정말? 사실을 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인민들이 알을까 봐 정부는 이거 알면 큰일이라고 거야 야, 정말? 지금 그러지 않아 지금의 한류의 열풍이 한류 열풍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나라 국내산 이 제품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 한류풍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이게 상품까지 풀어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뭐 진짜 뭐, 이 사상이 하루 만에 바뀔걸 아버지 57년 그 사상이 3일 만에 허물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현물을 보지 않고 TV를 보고 진짜 TV를 보고서 이거 한류와 이 제품만 보게 하면은 정말 이거 총 한 방 안 쏘고 뭐 찍고 까고 할 거 없이 그냥 통이 한 80%는 앞당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이 핸드폰을 만들어? 거짓말이에요 이거 몽땅 북한은 수입해서 들어와서 조립만 해서 아니라는 회사인 거야 그렇지 반도체를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북한은 전 로그비도만 만들고 텔레비도 못 만들어요 텔레비도 그 뭐 쿼터 텔레비는 어디 거였어요? 소련 거지 뭐 옛날에 소련 건데 북한은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 텔레비 대동강 텔레비라고 근데 그 텔레비는 그거 그때 로마니아인가? 거기서 그 수상관이고 그 반도체들 로마니아에서 다 들여온 저기서 부속을 들여다 조립만 해 그거 이름은 대동강 그거 그 조립을 평양에서 해 그래서 국내산 제품이라고 해 몽땅 다 숨에서 저리만 했고 그 대동강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흘러라 대동강이야 국민들을 흘러라 대동강 화면이 그냥 거기서 계속 내려가 내려가 그래서 이 텔레비도 흘러라 대동강 계속 흐르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참 특이하지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화면이 이거죠 내려가 흘러라 대동강 대고 한때 거의 민민도야 80년대 녹음기 바람 불었을 때인데 그때 또 녹음기를 생산해서 녹음기 이름이 뭔가 비루강이었어 비루강? 비루강이 비루강인데
야, 너무 드러나면 안심하지요. 어때? 뭐 찌르르 야, 무슨. 그러다가 그다음 북한에서 기술이 안 돼갔는지 일체 농기 생산을 못하더라고. 어, 그게 못하지. 그게 뭐 하더라고. 자본이 있어요. 기술자가 있어요. 그다음에 평양 대동강도 없어졌어요. 저. 아, 대동강 TV도 없어졌어요? 어, 없어졌어. 어마. 비유관 농기도 없어지고 대동강 그럼... 텔레비도 네. 없어졌어. 그 나라들이 다 공산국가에서 예. 다 망하고 예. 다 아, 그나마 어. 그, 제, 그 조리품도 못 들여왔군요. 어, 이전 그 거기서 그 예. 공산국가가 망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되면서 그, 그러시니까 예. 그 나라에서 뭘 가질 게 없고 무역거리를 못해. 그러니까 그러니까니 예. 텔레비도 생산 못하고 롱기도 생산 못하고.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TV가 어떤 거 나왔는지 알아요, 그래. 아버지? 여이. 아버지 이건 우리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 아무것도 TV가 롤로 말려 뚜루룩 말려요 아버지. 뭐 그렇대요. TV가 이게 쭉 말렸다가 탁 저면 또 쫙 펴서 올라와요. 어. 아버지 그리고 핸드폰도 책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요. 어, 나 그건 봤어. 예. 네. 그리고 이렇게 막 꽂고 저렇게 꽂고. 야 한심해. 진짜 그 수살때경에 정말... 핵이나 만들지. 우리나라는 보세요. 배 만들지, 자동차 만들지, 전자제품 만들지, 식료품, 공업품. 야. 뭐 도로 할 것 없이 진짜 국내산. 아니 우리나라 도로 이 국내산 도로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니까요. 고속도로 막 외국에 갖다 놔준다니까요. 이런 거 보고 좀 배우라고요. 그 쓰잘데기는 핵을 만들지 말고 전 보고 막 느끼는 게 없어요. 글쎄 아니 핵을 만들어서 보러 갔다는 게 아니 저 아, 북한 누가 침략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. 뭐 중국을 보호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미국 대통령도 그랬잖아요. 너네 핵 포기하고 시장으로 나와라 그럼 잘 살게 해주겠다. 근데 저놈의 우상화 때문에 지금 포기도 못하고 국민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딱 조여놓고 있단 말이에요. 진짜 어이가 없어요. 참 이거 한때 또 하여튼 어쨌든 이 대한민국 상품원이 네. 국내에서 제일 야. 비싼 게 대한민국 상품이야. 맞아요. 외국에서도 일러주고 그리고 북한원이 네. 깎으로 국내산 상품 북한산 상품 일러 안 줘. 외국산 상품이 일러줘. 그러면 대한 우리나라는 외국 상품은 뒷전이고 국내산은 그렇죠. 첫째야. 그렇죠. 뭐 식료품을 봐도 뭘 봐도 진짜 한국에 가서 놀라는 거야. 야, 이거 대한민국 국내산을 더 일러주느라. 그렇죠. 그래서 물론 뭐 해외 유명한 뭐 명품 브랜드들 막 이런 것들도 들어와서 비싸게 팔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내산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도 그렇고요. 국내산이 아니면 불안해서 안 먹더라고요. 어, 국내산이 예. 첫째고 바닷물고기도 우리 국내산이 예. 수산물도 예. 국내산 남새이 예. 무슨이 이 그다음에 곡식 알곡도 국내산이고 그렇죠. 고기도 돼지고기 소고기 다 국내산이고 맞아요. 이 그다음에 산에 산채 예. 약초 예 그것도 다 국내산이 국내산... 첫째 아니야. 예. 그러면, 외국 건 다 싸요. 어, 북한은 예. 그게 아니야. 북한은 무조건 외국제가 더 비싸. 그 나라에서 생산을 못하니까. 그 내가 아버지 너무 이상했던 게 아니 왜 북한에서 만든 신발 한 조각을 외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. 그 뭐 누가 사가? 그 만들어서 저 사가가 지금 이거 네. 아마 이 아세아에서는 이 아마 북한 상품 사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게야. 그러니까 하나도 그, 그러니까. 솔직히 말해서 네.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외국 상품이 더 좋아. 그러나 대한민국은 맞아요. 외국 상품이 우리 대한민국 상품만 못해. 그렇죠. 예 네, 응? 맞습니다. 그렇지. 맞아요. 저도 그래. 먹어보고 써보고 하니까 야 정말 잘 만들고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예. 북한은 또 최근에 아마 당자금이 없을 거야. 돈. 돈이 없어서 예. 또 수입도 못할 정도야. 진짜 어. 그럼에도 저 체제가 유지되는 게 너무너무 희한하네요. 그러니까 북한은 예. 개혁 개방을 하면 김씨 일가가 망가갔지. 또 이걸 개혁 개방을 안 하자니 경제가 이게 낙후하지.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지금 어떻게 할지 뭘 국난이 없어 지금 이제 뭐 이거 안 나오면 내가 망하고 내가 또 이걸 풀어주면이 네. 또 이 놈이 또 안 되고 내 나를 지키려면 나를 지키려면은 경제가 안 되고 또 경제를 지키려면은 내가 죽겠고 그러니까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네. 지금 뭐 방법이 없어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
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봤을 때 독재자의 심판은 항상 있더라고요. 역사를 비켜나가지 못하죠.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국내산 제품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우상화 체제 위에 들어간 공산주의 집단인지 아닌지 저 사이비 같은 집단 이 체제 차이를 우리가 참 또 느끼게 되는데요. 사실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웃깁니다. 그런데 자꾸 대한민국을 조카통이라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국에 와서 그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상품들의 그 가격에 대해서 북한과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. 양말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핵이나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을 인질로 잡고 있고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벗어나서 주민이 살 수 있고 세계가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로 하루빨리 개방을 하는 것이 현명한 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